좋은 거 같아. 맨날 편의점 갈 때 요거를 들고 다녀요, 요즘. 아침부터 편의점에 갔다 왔어요. 편의점이 너무 멀어. 집 앞에 이제 생기거든요. 빨리 생겼으면 좋겠고. 오늘 이거 네스프레소 캡슐도 사봤거든요. 이거 맛있더라고요. 아, 힘들어. 제가 맨날 물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한 5개 정도 사면 진짜 많이 나와요. 오늘 진짜 깜짝 놀라서 영수 증 좀 주시겠어요? 이랬더니 원래 잘 안 보거든요. 택배를 까야 됩니다. 사실 이런 제품들은 노출 의무가 없는 제품들이 더 많거든요. 근데 그래도 스토리에라도 좀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일에서 이번에 무슨 콜라보로해서 나온 시딩 박스. 요즘 시딩도 이렇게 막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우와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스토리를 꼭 올려드리고 있어요, 받은 거는. 두 번째 박스는 향수예요. 요즘 향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지 모르겠어. 내가 좋아할 만한 향은 무조건 이거다. 포레스트. 플로럴이 섞인 그런 풀향기야. 이거 벽에 붙여야지. 광고를 할 제품인데 아마 아직 출시 전이라서. 아! 이거 안에 다시 끼우고 싶어.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. 벌써 네 통째 먹고 있는 오니스트. 이 오렌지 슬러시 맛 나는 콜라겐이에요. 또 보내주셨네. 너무 귀엽다. 그 생각보다 무거운데요? 발목이 괜찮을까? 이거 뭔데? 사이즈 완전 떡이다. 좋아요. 이게 신발 불량이래요. 그래서 담당자님이 빠르게 내일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건 다시 싸놓으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은 제가 가방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신 칼린 담당자님이 보내주셨어요. 이거 리브 미니백이라는 가방이에요. 너무 귀엽죠? 여기 있는 이 끈을 사용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이거 완전 제 데일리백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이건 또 뭘까? 비플레인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와, 상쾌한이랑 콜라보를 했나봐요. 너무 귀엽다.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줘야겠어요. 제가 구딜스토어에 기부한 게 오늘 금액 산정이 됐거든요. 이렇게 산정이 됐고 소득공제에 들어갈 거예요. 와칸다 포에버를 보러 갑니다. 또 유치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 중. 요즘 마블 영화가 다 좀 유치한 느낌이라서. 그러니까? 근데 토르는 재밌었죠. 와칸다 포에버. Better change my mindset, meditate. It's pretty cool that I'm alive and have better days. I could walk, see, hear, I should celebrate. Think I could change my mind, maybe elevate. Living life, every day, late at night, not okay. All I want, and I pray.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. Yeah,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. Cause all I want, and I pray. I believe in the better. 진짜 멋있겠다. 와, 생각한 냄새. 오, 와. 아, 얼큰하다. 저는 쿠키를 샀어요, 여러분. 이 초콜릿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. 마트에 잠깐 갔다 갈까? 이렇게 잠깐 걸어 나오는 것도 힘들다. 소곱창 쌀국수를 시켰습니다. 저는 곱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면과 위주로 먹을게요. 항공포증. 맛있어? 저는 또 커피 플라자에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일부러 안 먹고 있었거든.
가볼래? 커피 필요하죠? 마셔야지 여기서. 도와치요. 괜찮은데? 색깔이 너무 디미해요. 방탄소년단 비 머리 하고 싶어. 밴드 이 정도야? 저는 오늘 아빠랑 엄마가 저희 집 앞에 병원에 왔어요. 아빠가 여기 눈에 황반변성인가? 그게 생겨가지고 지금 집 앞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든요. 그래서 엄마 아빠랑 밥을 먹고 아빠 치료받는 거 보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거든요. 안색이 왜 이렇게 고르지? 한 5시 대학 끝날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저보고 집에 가래요. 그래서 집에 가는 중. 커피, 바나나. 이게 남자친구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5개에 9,000원인가 그런데 맨날 품절이거나 하나하나만 있어. 그 전날 냉동실에서 꺼내놓으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돼 있어요. 저 오늘 스튜디오 촬영 가거든요. 그래서 좀 이따 또 짐 들고 가서 1시간 찍어야 돼. 너무 피곤해. 근데 진짜 안경 끼면 코가 좀 약간 여기가 폭 눌리는 느낌이 많이 나서 최대한 한 4시간 안으로 끼고 있어. 렌즈 끼니까 진짜 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확 안 좋아져.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고 집에 와서 다시 인스타 광고 소재 촬영하고 오늘 올라갈 영상 막 폭풍 편집해서 올리고 해야 돼요. 쿠팡에서 과일을 시키고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이것도 진짜 초록색 바나나가 왔는 거예요. 그래서 며칠 놔두니까 그래도 노래졌는데 바나나가 거의 돌덩이처럼 단단한데요. 껍질이 과육이 되는 그 시기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래요. 맛있는데?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오늘은 유튜브 촬영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협찬받은 제품들을 좀 스튜디오에서 찍어보려고. 그래서 또 캐리어를 바리바리 쌌고요. 일단 좀 빨리 가도 좀 그런 게 제 앞에 다른 팀이 찍고 있어가지고 딱 맞춰서 가야 되나? 무인 카페 이런 거 개 싫어하는데 마셔볼까요 여러분? 무서운데. 선생님 급하게 오셔가지고 막 정리 안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 촬영하는 거 구경하세요. 되게 유명해서 아까도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. 낮인데도. 순대 먹을 거니 돼지 먹을 거니? 순대. 여기에요. 간마늘이 있어요 여러분.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게 나.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진짜 깔끔하다.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, 여러분. 신아. 아이스크림 먹을까? 그렇지? 오, 설레임 먹을까나? 오랜만에? 오늘의 아침입니다. 쿠팡에서 산 브라운이에요. 냉동인데 엄청 꾸덕꾸덕하고 맛있어요. 쿠팡 광고 아니고 제가 지금 와우 멤버십을 약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까먹고 해지를 안 했거든요. 제가 지금 잠옷이 없어요. 잠옷을 다 빨아가지고. 어제 유튜브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. 요즘 약간
한 10분 넘어가는 영상 올리려고 하면은 업로드가 진짜 느리게 돼. 여러분들이 진짜 요청을 많이 했던 영상이었거든요. 입술 필러 이런 거 안 올라가.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업로드 다 돼 있었어. 원래 제가 얼죽한데 오늘 어제 반팔을 입고 자가지고 추워요. 공을 많이 들어요. 썸네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가지고. 사실 썸네일보다 영상 내용이 중요한 건데 썸네일이 또 보기 좋아야지 들어오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이제 파김치가 새카매. 거의 진짜 초콜릿이에요, 초콜릿. 향수 영상 대본 쓰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. 지금 보시면 지금 저거 다 향수고 저 밖에도 향수 진짜 많거든요. 요즘 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향수 협찬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 중이고 지금 주말인데 저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. 할 건 많고 욕심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. 몸이 두 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. 계속 미루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요즘 아 좀만 미루고 싶다, 안 하고 싶다. 소독용 에탄올은 철저하게 정제를 해서 에탄올과 물밖에 없지만 요즘 화장품도 너무 복잡해. 뭐 내가 이 에탄올 만드는 과정까지 알아야 되냐고. 커피를 마시러 가는 중. 맨날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처음 와봤어요.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뭐야? 파운드 아니야? 파운드 맛있겠는걸? 잠깐 먹는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돼, 먹으려면. 왜 혼자 먹는다.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종류 진짜 많네. 어차피 너 릴스 볼 거잖아. 맛있겠다. 와, 라떼가 너무 진해서 아메리카노. 소화기 시켰는데 엄청 멋있게 생겼죠. 여기 지금 배달팀 무료 행사하고 있어서 시켰어요. 완전 퐁실퐁실하고 맛있어. 방금 구독자를 만났어요. 횡단보도에서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. 너무 반갑게 인사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급하게 도망쳤습니다. 저 약간 풀 같은 약간 이게 루틴이요. 씻고 나와서 테프 치고 그 제품들 찍고 이제 화장 다 하고 이제 설명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려요 여러분. 이거는 엊그제 사온 꽃을 다 다듬어서 이렇게 놔뒀고 진짜 많더라고요. 그래서 풀도 일단 다 다듬어서 냅두고 이렇게 제품 리뷰 영상 같은 거 한 7분? 뭐 6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걸 찍는 과정은 진짜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 편집하는데 또 하루 이틀 걸리고 그래서 찍은 게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날 잡아서 또 찍어야 되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. 촬영을 다 하고
따라한 거 아니야? 우와, 아, 귀엽다. 딩딩딩. 아, 발이 너무 귀여워. 아, 귀여워. 저기 왜 앉냐? 자리 있네. 와, 풀떼기 냄새 장난 아니다. 오, 산 냄새. 찌개 냄새 장난 아닌데? 갑자기 산 냄새에서 찌개 냄새로 바뀌었어. 여러분, 육고에 와 있어요. 오, 무서워. 일단 나는 먹을 거 먼저 사. 어, 뿡아, 이거 있어. 너무 필요한 거 없니? 오늘도 토닝을 받으러 갑니다. 오늘 너무 바빠서 갔다가 커피도 못 마시고 그냥 바로 집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또 보내줘야 될 영상이 있어가지고. 주먹밥을 이렇게 예쁘게 만든단다. 한입 사이즈로. 거짓말 하지 마, 저거. 세 번 베어 먹으면서. 끝. 저 파마 했어요, 어제. 어때요? 그래서 지금 계속 편집하다가 이제 커피 사러 나가고 비숑이 되어버렸다. 지금 커피 사온 지 3시간이나 지났어요. 부샤드. 맛있죠? 이 커피랑 먹으면 진짜 꿀맛이에요, 이거. 이제 올리브영에서 팔아서 매장에서 샀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쿠팡 프레쉬로 오리고기랑 김치치즈 주먹밥 받았거든요. 그래서 좀 딱 그거 먹을 거예요. 비빔면이랑 오리고기예요. 제가 오리고기를 좋아하거든요. 아,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. 라는 사람을 이 사람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?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. 제가 이런 거짓말하고 속이고 돈 훔치고 독자대 택배 보내러 가요. 갑자기 엄청 추워져서 새로 산 패딩을 개시했어요. 가방 진짜 대박이야. 택배까지 다 들어가. 우리나라 만세. 치킨이 다 식어서 왔어요. 뽕집인가 이게? 뽕집이랑 목살. 실제로 헤딩 가장 눅눅 괜찮기 때문에 네. 좀 압박이 그렇게 원래 우리가 바삭바삭해요. 압박이 강한 팀이거든. 그러나 누네스가 몸으로 막 길게 말이죠. 보러 왔어요, 또. 맛있겠다. 아, 발목이 좀 추워 보인다. 짜잔. 떡도 사고, 귤도 사고. 저는 이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을 거예요. 또 이렇게 지친 마음을 오리고기로 달랩니다. 제가 오리고기 좋아하거든요. 아, 지금 빨래도 밀려가지고 빨래 계속하고 있어. 오리고기. 버섯 많이 먹어야지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버섯이랑 오리고기예요, 여러분. 오리고기랑 버섯 볶음. 이거 먹고 과자도 먹을 거예요.
제가 산 신기한 과자는 바로 팔도 비빔칩입니다. 이게 그냥 오리지널 있고 이게 있었는데 오리지널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이걸 샀어요. 콘칩이네요? 그래 이거 콘칩같이 생겼댔어. 생긴 건 콘칩인데요. 냄새가 완전 버터 냄새나요. 맛있겠다. 롤케이크. 밥을 먹으러 갑니다. 아니 커피 마시러 오는데 우리 교실 한 시간 걸렸나? 김밥집. 라면 개 맛있어. 역시 남이 끓여준 라면 최고. 신라면이야 신라면. 뭐지? 아니야? 저희는 소문시장에 왔는데 주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. 제가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. 그래서 오늘 또 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근데 오코노미야끼 김밥이요. 대박이죠. 어제처럼 지금 차가 막히고 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과연 그 김밥집은 어디 있을까요? 신서문 김밥. 자리 없는 거 아니야?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포장해 왔어요. 구워 주던데? 맛있다. 와 괜찮아요. 넣지 말고. 괜찮네. 감사합니다. 불쌍해 보이나 봐. 잠이 와요 여러분. 왜 안 그래? 왜 이렇게 무서워? 시원하고 무서워. 태아 줘가지고 그것도 나이트. 은준아가 저는 거 보고 싶냐? 할머니 계속 신문지. 그냥 잘했다. 지금 체력으로는 옛날에 막 대학생 때 술 먹고 새벽 막 5시까지 술 먹고 7시 술 자체를 못 먹어요. 수업 가고 이런 게 전혀 상상도 안 가는 일이라니까.